안녕하세요, 놀이월드입니다. 오늘은 한번 아이스 브레이커, 이번에도 아이스 브레이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요새 얼음탱이 전 제일 재밌더라고요. 오, 이제 겨울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거의 이제 다 끝났거든요. 그래갖고 이제는 크리스마스 막 망치고 크리스마스 겨울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. 똑같은 서버예요. 훗. 짠. 살리고. 얼리고 싶으면 얼리고 못 얼렸어요. 살리고 얼리고 싶으면 얼었어요. 이길 수 있을까요? 파이팅!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힘들 것 같죠? 졌네요. 그래도 하지만 다음 판에는 이길 수 있겠죠? 후후투투투. 2030원이 됐어요. 상자를 한번 까볼게요. 과연 뭐가 나을까요? 한번 까볼게요. VIP 상자를 갈까요? 그 레걸인가? 레그링? 아, 레걸러인가? 어쨌든 이 나무 상자를 까볼까요? 아니면 VIP에서 좀 특이한 상자를 까볼까요? 금처럼 생긴 상자. 제가 볼 때는 이 방망이를 갖고 싶어서 한번 이걸 까볼게요. 이게 더 낮은 등급이 더잘 나오거든요. 짠! 과연 과연 뭐가 나을까요? 과연 오 빨간색 트레일이 나왔어요. 이 친구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여기 어떻게 되든 VIP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. 들어오는 걸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. VIP가 아니면 그래서 예시에 들어왔다고 치면 아마 바로 나가지거나 아니면 못 그냥 계속 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저기 VIP 안 사고 그 들어오는 거 성공하는 사람은 처음 그한 번도 못 봤어요.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? 정말 궁금하네요. X를 누르면 여기 딱 방망이가 흔들어지고 C를 누르면 돌려져요. 그리고 얼음땡이에서 술래잡기에서만 할수 있는 V를 누르면 뒤로 집어들 수 있습니다. 봐봐요. 전 오늘도 트리를 들고 갑니다. 들고 가면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낫죠. 여기에 불을 달아갖고 다 녹여주겠어, 얼음. 짠짠. 이렇게 해서 올라간 다음, 이쪽으로 올라간 다음, 이쪽에서 점프를 해갖고 올라갈 수 있는데, 여기서,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. 그 다음, 이쪽에 있고, 뭔가. 잡힐 것 같으면 저쪽으로 내려가서요. 이쪽에서, 야, 이거 저거 잘하면 되는데. 이쪽으로 올라와요. 그 다음, 짠. 저 친구 저쪽에 있네. 오,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나 봐요. 계속 이렇게 보고 가니까 뒤에 술래가 있는 줄 몰랐어요. 근데 아까 들켰던 곳인데 또 숨어 있으면 통할까요? 그리고 여기 튀어나와 있어서 들켰거든요. 오, 이걸 못 봤나 보네요. 이거 금방 들킬 것 같은데. 진짜네요. 저도 승리했어요. 봐봐요. 손을 들고 있다고요. 흣.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? 어디 맵일까요?
일단 그 우리 팀 숨는 팀에서는요 그 제가 MVP가 됐었어요. 슝 다음 판은 다음 판은 어떤 맵일까요? 슝 슝. 제가 그 여기에서 기다리면서 저쪽에 점프앱이 있으니까 한번 돌아가서 깨보거나 아니면 여기 지붕으로 올라가고 저쪽으로 지붕으로 통해서도 갈수 있어요. 이쪽 가서 여기서 나무로 점프하면 점프앱이 가능하거든요. 혹시 동굴 같은 맵, 그 용암 막 용암 흐르고 있는 맵 있잖아요. 뭐랄까 그 왠지 광부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맵, 거기 비밀 공간이 한곳 있어요. 그 맵이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슝. 아. 요렇게 딱간 다음 슝. 여기 있잖아요. 이쪽에서 이렇게 깜짝이야. 아니, 점프앱을 하고 있을 때좀 잡아서 오는 건좀 그렇지 않나요? 저거 내가 꼭 얼려버리겠어.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회오리 점프해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아, 한 명도 못 올렸어요. 분명 많이 잡았는데. 누가 살려줄까요? 아, 걸었어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쪽에 있네요. 이쪽으로 갔는데. 슝. 아, 걸었어요. 근데 분명 닿지 않았지 않았나요? 분명 닿지 않은 것 같은데. 일단 제발 가지 마. 이렇게 되면 동점이 되는데, 그러면 우리 팀, 어디 보자. D5로 시작하는 얘가 MVP가 되었네요. 일단 아마 MVP 된 얘한테만 승리가 떴을 거예요.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MVP 나오거든요. MVP서 보면 딱 이렇게 나와요. 우리가 졌네요. 상대 팀이 이겼나 봐요.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거지?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 판 한번 해볼게요. 슝 고고 렛츠 고! 슝. 얘 내가 잡고 갈 거야. 잡았어. 닿는데 MVP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얘들은 쿵인가 봐요. 현실. 그걸로는 안 되는데. 흉. 이번에는 제가 꼭 MVP라고 할 거예요. 오, 이겼는데.
오, 제가 MVP에 별거 안한것 같은데 MVP라니요. 정말 대박이네요. 예! 기분 좋은 의미로 감정표. 딱 제가 딱 여기에 떴어요. 이 제가 갖고 있는 이거 망치는 에픽이에요. 에픽. 짠! 너무 기분이 좋아요. 감정표현 누른 다음 예예 어이가 아닌데 하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어요. 감정표현 허허허허 오 너무 좋아요. 승리를 해버렸어요. 그래서 오늘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가져올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